전멸까지 예리해요. 좋아. 오, 유일한 킬 가능이 100% 킬 다 먹고 있습니다. 짱세가. 아, 이거 전성기 카카오로 보는 듯한 느낌. 네. 나지소도 우승할 때. 네네네. 카카오의 카카오가 아니, 아니라 나지소도 우승. 와치. 와치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어. 나이트메어. 네. 장세환. 어, 이거 가요. 경기 힘내. 근데 레벨은 높아요. 아, CS도 높아요. 네, CS도 높고 레벨도 높아요. 뭔가 약해요. 여러분 보이는 뒤교환에서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팽팽합니다. 200골드 차이밖에 안 나고요. 정글러 싸움에서는 확실히 지금 신자가 좋긴 한데 문제는 미드와 탑이 그래도 CS는 잘 먹고 있다는 점. 이제 공컵 나죠? 깔끔하게 쿵쿵쿵 흡혈 쿵. 뭐죠? 현기야? 이거 뭐죠? 아, 현기야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요. 현기가 요새 오, 깜짝 놀랐네요. 저랑 비슷한 약간 그 그날이에요, 그날 요새. 아, 예전에 요즘에 커뮤니티에 그 예전에 네. 고래가와님이 나오셨을 때 아~ 그 영상이 돌고 있거든요. 약간 고재미가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네. 고래가와님 솔랭 영상이라고 올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네. 카피디가 일을 라인미는 스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지금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원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아닌 챔피언을 해야 되는 트위치가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요? 어, 트위치 코그마 있죠 다. 네. 평타 기반 그래도 트위치 코그마 조금 더 좋긴 했었는데 네. 어떤 순간적인 생각이 네, 두뇌 풀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생각이 짧았다라는 거. 그렇죠.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확실히 어 지금 이즈리얼도 3일체 빌드를 네. 어 정글러들끼리도 만났고요. 네. 여기저기 지금 오! 짱세! 야 레벨차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어? 마틸! 패시브 있는 피그베어라. 이야 60적으로 쫓아갑니다. 널 먹어보겠다 이번엔. 오 근데 바트 등장! 유인됐어요 유인됐어요. 일기도 좋아요. 전면! 전면! 바트 전면! 슬로우 한번 2로 걸어주고 그러면 닫죠? 여기까지 아~ 블리츠 클레이가 어, 왔기 때문에 치아 뭐 바트가 올라와서 막 더블킬 그런 거 없고요. 아 이거 몰래 낸 거 이거 어?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연기야 너 이래 처음 하냐? 그래. 오 죽었나 거니? 정조준 오 크리스 크리스님 죽었어요. 쓰고 죽었어요. 야 짱세가 이래 야 여기서 정조준 판단과 짱세 합류가 너무 좋았죠. 일리 아까 바로 옆에 있는 말파이트한테 Q 쓰고 2는 미니언한테 쓰고 네 궁으로 데미지 입히고 그렇죠. 이때 충격파? 아 역시 훌라후프 회장이 회오리 남기면서 네 이 네. 나를 잡은 이 작은 것이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나비효과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 짱세의 유언까지 맞습니다. 어쨌든 김일부는 충격파로 인해서 어 지금 상대 추가 골드까지 얻어간 상태예요. 네. 짱세가 지금 연속 킬이었거든요. 아 짱세가 에이스였어요. 네, 4연속 킬이었어요. 꾸준히 CS는 밀리고 있습니다 김일부. 네 바트가 지금 오히려 CS는 앞서는 상황. 그러고서 이렇게 라인에서 밀리면 답이 없는데요. 어? 눈범이? 오! 우와! 아, 나름 예리했어요! 네네. 각이 예리했습니다. 눈범이 잘해요 블리츠. 뭔가 어? 컴피디? 근데 위험하죠? 어, 탑 싸움이 재밌는데요? 한쪽은 마나 없고요. 한쪽은 생각이 없어요. 어, 또 블리츠 클래크 그립! 그립 해도 져요 지금. 아, 저 마나 없기 때문에 말파이트가 조금 위험한 상황. 네, 끌려갔어요. 잘 튕겼어요. 어. 포탑을 맞았기 때문에 체력이 없죠. 피그베어 달려갑니다. 맞전면! 자 소나라도 소나라도! 오 빠지면서 저 뒤에 이거 궁 쓰면 튕겨서 죽어요 이즈리얼. 근데 혼자선 좀 무리죠. 이즈리얼 지금 약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자 1분이 다이어트.
자, 근데 다음 타이밍에 이거 많아 있기 때문에 짱새 다 잡을 것 같은데요? 아, 띄우고 복수 성공! 짱새 4킬! 맹활야! 나의 회오리를 잊지 말아라. 어, 짱새 이 갱이 너무 날카로워서 일본이 슈퍼갱스는 그냥 밑에서 먹지 쎄쓰려 먹지 갱이 와가지고 그렇죠 죽어지고 있어. 그 짱새가 지금 아이템도 기동력이 장하여 네네. 어, 빠른 어떤 이성을 이용한 네, 일본인은 기계한 가면 네. 오, 바투! 시아퍼를 이용한 더티파밍까지 좋습니다. 포탑, 그래도 포탑은 먼저 파괴한 쪽은 카피디 쪽이에요. 우르고시 아프죠? 아, 궁으로 땡겨버리고 죽여야죠. 아, 뒤에서 짱새! 이거 많은 그 팀원들이 짱새 치즈미 너무 불리하지 않냐? 아, 절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 룰은 짱새를 위한 룰입니다. 그렇죠. 짱새 재평가인데요. 짱새가 이란 가면은 WCG 국가대표예요. 아, 단언하죠. 얼굴도 약간 혼나 이란 하거든요. 그렇죠. 짱병기 마스터. 네. 짱병기 마스터. 괜찮네. 짱병기 마스터. 야, 짱병기 마스터 좋은데요? 네. 하나씩 붙여볼까요? 괜찮아요. 어, 드래곤 타이밍 좋고요. 블루 타이밍인데 딱 노려서 드래곤까지 네 지금 탑도 밀리는가 싶어도 어쨌든 CS는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고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지금 말파이트예요. 말파이트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단 좋죠. 이거 좋죠.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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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컵이 지전한 게 바트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어그로 정말 이상하게. 자, 카피디 죽고 전리비어 점수. 카피디 여기서 슈타를 맞출 거죠. 맞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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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격파! 아, 김희군! 자, 드래곤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손해를 좀 봅니다. 이 바트만 살 바트 위쪽으로 도망. 아, 손수 좋았어요. 오? 흡혈? 전사.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군대 또 맞춰 가고요. 드래곤은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상대 3킬을 만들어 내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르고지 지금 3킬이에요. 킬 많이 먹었어요. 만화문에 안 가고 일단 야몽부터. 네. 정말 재밌는 점 바트가 근데 CS는 절대 안 밀린다는 점. 네. 지금 탑의 가리온도 그렇고요. 어, 짱새. 짱새. 네? 제 충격파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 딱 끊어 보세요. 아, 예리했어요. 시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서 안 된다. 네, 어딘가에서 육식 정글러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짱병기 마스터. 어, 타 먼저 밀었어요. 우르고시. 네, 바텀 먼저 밀면서 어쨌든 글로벌 골드 1000골드 정도 앞서 나가는 쓰레기 팀. 카피가 이제 우르고 스킬 쓸 줄 알았어요. 어? 이를 맞춰놓으면 Q가 위로가 되네. 자, 오리아나가 집에 간 사이에 미드 커버해주고 있어요. 바트 위험. 전멸 W 뒤집어지고 충격파. 하지만 핑크하드 있나요? 어센스 핑크하드. 야, 핑크하드 딱 꼽아주면서 좋습니다. 오? 이거는 안으로 확 밀어버리고 짱새 이거를 아 짱새죠. 네네 밀었어요. 따라 못 갑니다. 1분 조폭 같네요 진짜. 자, 미드도 먼저 밀었어요. 오! 먼저 밀어! 이야! 그렇죠? 자! 오! 냠냠냠냠 정글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네. 자, 초반 짱새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텀의 어떤 그 원딜의 이득도 사실은 CS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것도 쓰레기가 조금씩 유리해지고 있어요. 네. 쓰레기 팀이 지금 좋습니다. 바텀의 우위와 어떤 그 짱새의 활약으로 벌레 팀이 조금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쓰레기 팀이 드래곤과 포탑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네. 크게 앞서 나갑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승부였기 때문에 CS를 많이 먹을 수가 없죠. 아, 워낙 그 치열해서 네네. 네, 지금 분당 CS 거의 5개 정도
제일 많은 쪽이. 그래 실패. 자 이렇게 맵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지금 블리츠 크랭크가 있는 쪽이 훨씬 좋거든요. 네. 맵 장악해서 밀리면 안 돼요. 이제도 3일째인데 광전사의 군화를 먼저 만들고 열정의 검까지 가고 황해검을 안 가고요. 네. 어? 크레센도? 크레센도 좋았어!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밀고 충격파! 자 문제는 김일부를 사느냐 죽느냐인데 장세 튼튼해요. 장세 튼튼. 어! 야! 자 블루가 등장! 아파요 아파요. 가리온! 앞쪽에 있는 가리온부터 이래야 도망갈 수 있나요? 소나 물린 것 같고요. 초능력하고 위치 전환기. 아 바트 늦었어요. 위험하죠. 이걸 한타에서 상대가 안 내리 이지리얼도 없었어요. 저기서 굳이 한타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지리얼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봐야 된다니. 어 근데 생각보다 김일분이 괜찮은데요? 충격파도 그렇고. 어 그럼요. 플라워프 많이 씁니다 일분이. 네. 볼베도 잘하고요. 확실히 자신의 주캐다 보니까. 우르고도 어쨌든 한타에서 지금 잘 묻어가고 있고요. 최동력화 위치 전환기 타이밍이 좋습니다. 아 킬관율이 1분위가 11킬을 만들었어요. 네. 압도적이고 이쪽은 짱세 6킬을 만들어냈고요. 자 문제는 이즈리얼. 이제 3일째 나왔네요. 이즈리얼 3일째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겐분. 네. 네. CJ 대 SKT의 경기를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오 앞비전 잡지는 못합니다. 네. 3일째 딜이 이제 슬슬 나와요. 네. 이제 좀 이즈리얼 딜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즈리얼 그래도 아직까지 한타 관여보다는 성장하는 데 좀 주력을 했단 말이에요. 3일째까지. 지금부터 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렐리아가 누구를 좀 물어야 될지를 잘 선택해야 되고. 와 점수 도망가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 오는 거 딱 알고 모르고. 자 공 달고 오는 저 말파이트가 너무 무섭거든요. 이거 초능력화 위치 전환기? 쓸만하죠? 거리가. 아 딜 잘 들어가요. 아파요. 아 두 방만 깔끔하게 던지는. 네. 드래곤. 드래곤 타이밍. 이 파고드는 챔피언들 누구를 물어야 될지 정확히 잘 생각해서 그래 조심해야죠. 오 오히려 몰래 맹근 거를. 아니 잡기가 정조준까지 해서 잡아야 되고 못 잡으면 역으로 꽝. 손을 잡네요. 야 장병기 맞춰. 한 대 맞았어. 아이구야. 아 진작 밀지. 자 이제 크레센도 초능력 위치 전환기. 카피가 단단해요. 카피가 단단해요. 카피가 단단해요. 카피가 단단해요. 아, 이지리얼이 딜 좀 해야지. 우르곳이 단단하기 때문에. 바트 뭐 나왔죠? 바트 아래쪽에 있었죠. 들어가야죠. 바트 들어가야죠. 바트가 들어가야죠. 그래. 피가 없어요. 이지리얼 뒷전멸. 바트 전멸. 바트 쪼파다 해야죠 그냥. 아 바트죠. 좋습니다. 미드. 어 뭐하죠 이 친구들?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녀 이제이네요. 이제이네요. 아, 예. 바트 타이밍 노리고 있는데 어? 어? 뒤집혀지고 그랩에 바트? 네 전사. 아 그렇죠. 볼리베어가 지금 5킬이에요. 되게 잘 컸어요 볼리베어. 아, 그럼요. 아이템 보세요. 엄청 잘 컸습니다 볼리베어. 아 지금 말파이트도 성배까지 나왔네요. 네. 데미지도 어느 정도 해주겠다. 약간 느낌이 짱새가 답답해 할 만한. 아 팀원이 호응을 못해주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르고고의 선택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좋은 선택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상대가 서로 딜 못 넣는 건 똑같은데. 네, 그리고 어쨌든 상대 무는 챔프잖아요 다. 근데 물었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거 그냥. 네 오르고고의 선택이 이제 와서 보니까 신의 한 수가 됐네요. 챔프 꼭 좋은 사람들이야 못하겠다고. 아 저런 말 나올만하죠. 근데 나올만하죠 지금. 나올만하죠. 정치해도 돼요. 네. 정글러가 지금 4킬 3어신데
따지고 브론즈 4에 짱세웠는데 초반에 키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렐리아의 체포 아직도 안 나왔어. 시데스도 이제 밀렸고요. 자 이즈리얼 옆쪽에서 자 이거는 먼저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상대가 워낙 단단한 조합이기 때문에 정도 좀 긁고요. 진짜 짱세! 짱세 짱세 너무 대놓고 들어가다 맞는 거 아닌가요? 어? 궁 그냥 궁 약간 날림감 다트 들어갔고 와 진짜 빠 한타 좋아! 이야 갱분! 이야 이거를 말파이트 와 학살했어요 학살 트리플킬 몰래는 근거 갱분 맞네 이거 마치 그 갱맘과 어떤 나그네 네 그때 지난 시즌에 그 엔달거치와 같은 네 엔달거치의 그 보는 듯한 말파이트가 파고들면서 충격받은 장면 네버다이 쓰레기와 같은 이야 멋있는 한타였습니다 근데 부활이 정말 빨라요 네 이거 억제기까지는 밀고 갈 생각이겠죠 그래도 못 미나요? 밀자와 밀지 말자의 어떤 그 벌어진 것 같은데 네네 크레센도! 전면 크레센도 어디 딜이 되나요? 아, 눈범이 기한? 그럼 이즈리얼이 빠졌어 이즈리얼이 아 이즈리얼이 너무 약해요 아 예 딜이 약해요 딜이 약해요 탱키에요 탱키에요 챔프들 자 신짜오 그래브 했고요 진짜 그랩에서 눈범이가 잡았어요 눈범이 이제 이렐리아가 하나를 물어주면 다 죽여야지 이렐리아를 죽여버려야죠 이거는 아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상대 챔프들이 정조조 잘 들어왔어요 그래도 바트 줘 야 더블킬 진짜 딜이 안 들어가네요 네 아 상대 챔피언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나마 녹일 수 있는 게 블리츠랑 뭐 오리아나 정도? 이 최후의 속삭임 정도 나와줘야 되고 어쨌든 이렐리아도 3일째까지는 완성을 시켰네요 갑니다 어? 하나 잡고 빠지겠다는 거죠? 턴만 걸어줘도 이거는 이즈가 잡을 수 있죠? 아 잡았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말파이트가 있을 때는 못 밀지만 어쨌든 본인도 죽고 말파이트 죽였으니까 미드는 밀 수 있죠 밀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한타한테 말파이트 궁이 없습니다 상대가 약간 단단하기 때문에 딜만 어느 정도 남아준다면 해볼만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말파이트와 오리아나의 콤보가 너무 무서워서 오 바트 블루스틸 좋아요 오 갱분 점화 야 김일분 7킬이에요 골드 자존심 갱분 파리아나 대 갱분의 오디아나 대결도 궁금해지네요 네 장세 라인 정리 밀어주는 라인으로 바꿔주고 이동 아 이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지금 맵에 와드도 없고 네 라인 떴어요 이즈 이거 같이 와드를 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나가 시야석이라서 루비 시야석 따지 그냥 시야석이 핑 와들고 다니는 입장이라 이거 같은 팀원들도 와드 사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해줘야 됩니다 우르고 최후의 속삭임 우르고 세요 말파이트도 말파이트 지팡이 나왔어요 쓸데없이 큰 지팡이 존야 준비하는 것 같죠 템이? 네 말파이트 궁 한번 너무 아프겠는데 오! 단단해요 별템이 없어 단단해요 어, 한 번 더 들었어요? 저 근데 볼리비 없습니다 볼비 없어요 크레센도 했는데 신자가 밀었고요 또 들어 오 이렐리아 이번엔 이렐리아 중격파 이거 한번 끊어주기 위한 중격파로 마야죠 또 물어주기 위한 또 물어 필요해 물어야죠 어차피 잡았어 말파이트 궁 우와 너무 세요 이즈까지 오자 바트 삭제 이즈리얼이 이렐리 맞아주면서 이즈가 프리딜 한방 아 실드 피그베어 백도 하고 있어요 이거 잡히죠 콜로 너무 약해요 오리아나 왔어요 피그베어 백도 하고 있어요 나는 라인 먹어야지 냠냠냠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이즈리얼도 빠져야 돼요 어 근데 깨알같이 들어가네요 딜이 자 이렐리아 빨리 와야죠 스턴
오! 민병대요! 이진호 슬로우 걸리면! 아, 슬로우가 이속 빨라지죠? 이속 빨라지죠? 아, 이쪽도 빨라지고! 나도 빨라져야지! 아, 같이 빨라지면 의미 없죠? 아, 갱분! 존야 나왔어요? 어, 우리아나가 너무 센데요, 지금? 우리아나 10킬? 13어씨? 10킬 13어씨? 어, 이건 캐리죠? 캐리라고 봐야죠? 나비넥타임 메고 인터뷰 한번 해야겠는데요? 네, 이지럴이 어떤 최고의 속삭임. 이지럴 다음 템 뭐가 나와 좋을까요? 지금 흡혈 쪽 좀 더 올려야죠. 노란검이나 뭐, 어, 교적 지속력이 너무 딸 피바라기? 네. 자, 킬 데스가 17킬 차이가 나는데 글로벌 골드는 의외로 만 골드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7천 골드. 바트가 좀만 더 활약을 해준다면. 바트가 좀 더 해줘야 돼요, 이거. 바트가 해줘야 돼요. 오히려 바트가 좀 탱적으로 좀 템을 갔으면 어땠을까.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트가 궁극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개는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다 쓰는 일이 없어요. 말파이트 순상 안 되죠. 원래 이게 순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슬로우 걸었어요. 자, 또 묘한한테 1회 쏘나 멀어. 1회 쏘나 멀어요. 수에서 딸려요. 아, 이건 그냥 버려야 돼요. 짱세 버려야 돼요. 수에서 딸려요. 네, 짱세 버려야 돼요. 이거는 너무 혼자 치고 들어갔어요. 자, 미드 쪽 탑에 어, 바론 바트 아직도 추적하고 있는데 이거 바론 가면 막을 게 없어. 신짜오가 없어서 네, 그냥 조여줘. 정글러가 없다는 건 강타가 없다는 거고 네, 뭐 운영의 프레이쯤 뜨지 않는 이상 정교준 한번. 아, 저 피그베 아까 왁시라 그랬잖아. 뺏길 수도 있어. 가능성 있어. 정준 들어왔어요. 쿨 크레센도 정조준! 바치다! 아! 아저씨 못했어요. 이러면 빠져야 되는데 어? 이랬냐? 카피드입니다. 어, 탈진이고 탈진 때문에 이분이 좋냐? 아, 이거는 오우 덮어! 잘 피했어요. 그래도 순간 집중력 좋았습니다. BF가 나왔고요. 이거는 그래쿨 돌아올 것 같은데요. 에요 도발하는 거 같지 약간? 이용 이용 하면서 이겼다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유리합니다. 글로벌 골드 만 골드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자이 몰맹 질겜 모드. 와, 말파이트는 이긴다. 네, 저런 가면은 가리온 멘붕어거든요. 아, 이런 다음 게임 영향 있는데 다 이제 지는 쪽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아, 지는 쪽이? 다음 게임 이제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게 되는데 지는 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벌레 팀이 지게 된다면 벌레 팀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남자 쪽이 좋아요. 왜냐면 아, 그래요? 여자보다 남자 챔피언이 쓸만한 게 많이 있고 근데 일단 많거든요. 챔피언 자체가 할만한 게. 원딜은 뭐 거의 남자라고 봐야 되고요. 원딜은 뭐 여자라고 해봤자 시비르? 애쉬 정도? 트리스타나 그 정도고 주류 챔프는 다 남자거든요. 트위치 남자. 아, 베인도 있구나. 어, 트위치는 남자라고 봐야죠. 케이틀링도 여자고 원딜 여자가 더 좋고. 원딜 맞네. 맞네. 역시. 원딜은 여자가 좋은 걸로. 아, 역시 남자 평등이네요. 네, 그럼요. 미포도 있네. 맞네.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즈리얼도 타릭이랑 할 때 여자 역할이라는 소문 있죠. 타릭이 여자일 거야. 타릭이? 네, 아니죠. 타릭이 보석을 그런가? 정대준.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합이 너무 좋았네. 단단한 조합이 상대가 지금 확실한 그 데미지 딜러가 없어서 딜이 너무 약해요. 아, 카피딩이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야, 카피딩 무라바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띄역띄역. 근데 카피딩 죽을라 그래요? 뒤로 빠지고요. 억지게 밀렸습니다.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자가 더 좋기도 하네.
많네 여자도 은근히 바이 뭐 앨리스 미드는 거의 여자 아닌가요? 오리아나 이분은 아리. 다이애나 오리아나 아리 여자가 더 많네요. 탑은 누가? 립은 이건 선택 잘해야겠네. 어쨌든 진 쪽이 선택을 합니다. 남자할지 여자할지 진영 바뀌고요. 오 진짜요? 자 돌려 바뀐데 눈범이의 매는 크랩을 기다리는 눈범이가 끌고 오면은 카피리가 초등력과 위치 전환기를 쓰겠다. 아 챔스급인데? 아 그럼요 콤보는? 그러면 거기다가 말파이트 궁 딱 뒤에 살려오는 사람들을 박으면서 거기에 충격파 충격파 바트 위험 짱세 피하고요 그래 다시 비드로 수류탄을 맞춰놓고 Q가 빗나가네요 카피디는 너무 멀어서 그런가? 가까웠는데 그냥 미드 밀자는 판단인건가요 이거? 아 이거 밀 수 있죠 아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아 이거 깊숙이 집어넣어놓고 탑 미는 판단 이거 힘들어졌어요 네, 오리아나 궁이 너무 위협적인 위치에 있어요 오리아나 궁은 흩어져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투억제기 바론버퍼는 빠졌고 싸우려면 한번 싸워야 될텐데 바트! 그냥 뒤나줘요 크레센트 중도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카피리 1.4 충격파 대박 이야 이거 네버다이 쓰레기 이야 좋은데요? 국룡계 멋있어 좋습니다 아빠 찬성 1경기 승자는 쓰레기 축하합니다 아 골드 클래스를 보여준 네 쓰레기 네. 팀이 1-0으로 승리를 가져가는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1경기 어떤 패배 요인 어떤 걸로 보시나요? 쓰레기 벌레 팀이 일단 패배를 했는데 벌레보다 조합이 뭐 탄탄한 것도 있고 국룡계가 좋아요 일단은 그렇죠 약간 좀 벌레 같은 경우는 한타 공황장애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쪽이 사실 에이스라고 하면은 운영의 유희 네 그리고 가리온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 둘이 생각보다 하드캐리를 못했어요 네 이즈리아 그나마 좀 뒤로 갈수록 사람 노릇을 했는데 아 우리 형님 어떡하지 가리온은 조금 아쉽고 짱세가 초반에 생각보다 잘한 거에 비해서 네. 그 이득을 계속해서 굴려나가지 못한 것도 아쉬웠고요 네. 바텀은 시월간 유리했는데 오히려 포탑을 먼저 밀리고 그렇죠 뭐 이런 장면도 네. 많았고 그리고 네. 바트의 챔피언의 선택도 좀 아쉬웠고 완전 미스했다라는 거 네 반면에 1팀은 초반에 좀 어떤 아쉬운 플레이를 후반으로 갈수록 네. 잘 굴려나가면서 역전을 하는 모습이 네, 있습니다. 운영의 어떤 묘미를 보여줬고 한타로 풀어나가기도 굉장히 편한 네. 그런 조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의 가능성이 보이는 네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팀이 과연 여자를 선택할지 남자를 선택할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해. 아, 이거는 좀 작전 타임을 길게 갖고 네네네.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매치업 두 번째 경기 여자 대 남자 외관과 육성으로 판단합니다. 당군이 판단합니다. 네 남자와 여자 잠시 후 이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